안녕 그린이들,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해외 유학을 가고 싶은 그린이들의 사연을 모아봤어요. 제가 또 워킹홀리데이랑 미국 인턴십 출신이잖아요. 그래도 나름 해외 생활 경험이 한 7년 정도 되는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저는 23살 여자 웅콩입니다. 저는 취업이 잘 된다는 말에 이끌려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잘 알아보지도 않은 채 간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동기들처럼 빅5 병원을 목표로 학점과 스펙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언니를 보며 제 적성과 성격과는 맞지 않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이 학업 스트레스와 더해져 번아웃이 오고 우울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1년 휴학을 하였고 해외 간호사를 목표로 복학했습니다. 해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2년 경력과 영어 시험 성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어회화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학 후 자꾸만 남들처럼 대학병원에 가야 하나 욕심이 생기고 성적에 매달리게 됩니다. 대학병원에 가게 되면 오버타임과 공부량이 많아 영어 공부를 병행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해외에 얼른 나가기 위해선 학업보다는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만약 앤드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에 간호사를 꿈꿨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다 간호사가 돼서 빅5에 들어가려고 하는 와중에 너는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너가 더 불안해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남들 이러고 가고 있으면 나 혼자 이리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 나도 학교를 이제 복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은 대기업을 가려고 하고 있었고 나는 해외에 나가고 싶은 생각을 계속 했었단 말이야. 나도 어쨌든 내 학과 과목에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따로 준비해야 됐지. 근데 그때 마침 내 친구 중에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있었어. 나랑 같은 학과인데 그 친구도 영어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주변에 너처럼 같이 해외에서 간호로 근무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같이 해보는 게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왜냐면 뭐 운동이나 공부 이런 거 할 때 보통 스터디 그룹 이런 걸 짜잖아. 그게 이유가 다 있어. 누군가 같이 했을 때 더 효율이 나고 서로 동기부여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면서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곳을 갈 때 그 두려움이 조금 사라지거든? 해외 간호사를 꿈꾸는 사람들 아마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뭐 주변에 물어봐도 좋고 학과에서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영어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체득화되는 거잖아. 나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거를 내려놨을 때 오히려 영어 실력이 더 늘어났던 것 같아. 나는 예전에 그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본 적 있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스피킹 시험 학원을 다녔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배웠던 거는 그 예상 질문지를 쫙 주고 그거에 답변하기 좋은 문장들을 쫙 있어서 그거를 딸딸딸딸 외우는 거야. 그럼 예상 문제 나왔을 때 그걸 그대로 말하면 돼. 나는 그걸 하면서 내 영어 실력이 늘었다고 절대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 물론 이제 토익 스피킹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약간 내가 이 점수를 위해서 그냥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사실 그거를 점수를 잘 받는다고 내 영어 실력이 오르는 건 아닌 건데 너가 진짜 결국 해외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말로 너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 영어로. 근데 너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학과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가장 좋은 거는 내 주변 환경을 바꾸는 거야. 영어에 최대한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거야. 특히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런 세팅도 다 영어로 하고 콘텐츠 보는 것부터 다 영어로 바꿨어. 최대한 영어로 들려고 했고 영어로 읽으려고 했고 영어로 말하려고 했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스픽 앱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잖아. 요즘 어떤 시대야? 우리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 스픽은 영어 공부에 최적화된 AI 앱이라는 생각이 내가 들었어. 이렇게 스픽 앱에 들어가면 여기 아래 Free Talk이라고 돼 있는 곳을 클릭하면 그 커뮤니티에 뭐 이런 것도 있고 토픽에 보면은 막 롤플레이로 내가 하고 싶은 친구 사귀기 햄버거 체인점 나이키 매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어 그 대화들을 연습할 수 있어. 여기 고급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또 토픽이 나오거든? 그 AI랑 프리토킹을 해볼 수 있는 토픽들이야. 그 내가 오늘 해볼 거는 우리 특히 커리어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커리어 목표를 한번 해볼게. 근데 이게 은근히 어렵더라고. 봐봐, 나 73점 맞았어. 네, 이거 한번 해볼게. What is your ultimate dream job? I think I'm working on my ultimate dream job now. That's amazing. What specifically do you enjoy about it? I create content about self-development and put it on my YouTube channel. What inspired you to start creating content in this field? Since I was a graphic designer at my previous job, I designed many stationeries. That's where I got into productivity and self-development. You know, Steve Jobs once said, connecting the dots. I just
I've been connecting the dot and then it became, it made me a creator. 모르겠다. 괜찮아, 이렇게 실수해도 돼. 아까 말을 하다가 좀 버벅였잖아. 그리고 이게 맞나 싶었잖아. 이렇게 아니다 다를까, 여기 딱 별표가 떴어. 이 별표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밑에 내가 한 문장들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꿔서 해줘. 내가 Since I was a graphic designer in my previous job 라고 했는데 My background as a graphic designer, 얘가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준 거야. I design many stationery 대신 Where I design various stationery items 으로 말하면 더 정확히 전달됩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피드백을 줘. 너무 똑똑하잖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그리고 stationery는 불가사 명사로 복수형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stationeries 라고 했나봐. stationeries. 나도 스피킹 시험을 준비해봤잖아. 근데 내가 이걸 막 말해도 내가 이걸 제대로 말한 건지 그 모를 때가 많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맨날 선생님 붙잡고 제가 말한 거 맞아요? 이걸 계속 물어볼 수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런 표현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혹은 자연스럽구나, 이런 피드백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질문했어. Have any of skills you develop as graphic designer help you with creating visual content for your YouTube channel?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아, 너무 영어로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할 때가 있잖아. 이럴 때는 그냥 너가 한국말로 해도 괜찮아. 내가 디자인을 할 줄 아니까 내 영상을 만들 때 비주얼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완성도 높은 영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한국말로 방금 말을 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줬어. 우리 항상 그 영어회화 할 때 어려운 게 아,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 많잖아. 봐봐. I know how to design, so I think I was able to make video that was a little more careful and high quality in terms of visuals when making my video.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지. 대화가 이렇게 끝나면 나의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고 그 내가 사용한 단어가 몇 개인지를 또 알려줘. 그래서 아, 내가 이만큼 말을 많이 했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대화를 한 후에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할 수 있는 메인 컨셉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야. 이걸로 다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지. I was able to produce videos that are more creative. I was able to produce videos that are more creative. 아! 이렇게. 그리고 스픽은 실시간으로, 그리고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어디서든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26살 직장인 2년차 여자입니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인간관계로 질릴 대로 질리는 순간이 점차 많아지면서 대학 시절 힘들어도 꾸준히 진행해왔던 분장일이 점차 하고 싶어졌고, OTT 발달로 다양한 드라마를 접하며 특수분장에도 점차 관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특수분장을 배우기 위해 좀 더 실무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모든 것을 그만두고 유학길에 가는 것이 맞는 건지, 과연 제가 즐겁기만 한 분장이 저희 길에 맞을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미용을 전공하지 않는 친구들은 도전해보라고 하셨지만 미국을 전공한 친구들은 너무 힘든 길을 가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 매일 밤을 지새우며 고민만 합니다. 너가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고 했잖아. 너는 기본적으로 너가 자유롭게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독립적이고 도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도 뭔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강한 것 같거든? 너가 벗어나고 싶은 그 분야가 또 명확해서 그게 난 너무 좋다고 생각해. 너는 거기서 재미를 느끼고 그거에 분명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 같은데, 우선 나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너가 꼭 미국을 가야 그걸 배울 수 있는 건지, OTT 발달로 한국 콘텐츠들이 지금 세계에 뻗어나가고 있거든? 지금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 거기서 분명히 특수분장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꼭 유학을 가야 되는 걸까? 이거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해외 나가는 것도 굉장히 추천하는 편이야. 왜냐면 안 나가고 후회하는 것보다 나가놓고 후회하는 게 낫거든. 차라리 후회를 하더라도 정말 네가 미국에서 꼭 배워야겠다면 갔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주변 친구들 얘기 있잖아. 그 친구가 특수분장 해봤어? 그 특수분장으로 뭐 성공해봤어? 아니잖아.
얘기 듣지도 마. 정말 너가 들어야 될 사람은 사실 나도 아니야. 특수분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꼭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어떤 걸 했고 그런 약간 콩고물 같은 거 있잖아. 인턴십 준비할 때 미국 인턴십 이런 거 해서 거기 블로그를 엄청 많이 읽었어. 먼저 그런 걸 해본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뭐 SNS 이런 거에 떨어놓은 콩고물 있거든? 그 콩고물이라도 최대한 많이 주워 먹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그 사람한테 컨택해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 사람들이 의외로 친절하다? 너의 고민을 물어볼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너가 가고자 하는 길에 앞서서 가고 있는 그런 선배 같은 사람이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학을 가는 건 좋은데 최대한 랭귀지 스쿨을 안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가 막 자신 없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으면 친구 사귀기도 어려워. 처음부터 그냥 주눅들어 있고 이러면은 인트로버트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많은 기회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영어 실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엔젤님은 어느 정도로 실력을 키워? 저야 뭐 네이티브였죠. 아 장난이고 트이는 거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틀리더라도 이렇게 막 내뱉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돼도 나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 물론 내뱉는다고 해서 Monkey never crap 이렇게까지는 Monkeys never craps. 나 그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보통은 이거 입을 이렇게 트는 것도 못 해가지고 간단 말이야. 내가 미국 인턴십 면접을 볼 때 영어 면접까지 해서 7번을 봐서 갔는데 그때 처음 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5명에서 7명이 쭉 들어가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영어로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답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어학원 다닌 친구도 있었고 토익 900점 이런 친구도 있고 정작 물어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I 막 이렇게 하니까 Monkey Never Crap 이렇게 할 정도까지 되더라도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서 잠깐 내가 스픽의 기능을 하나 더 알려주고 싶은데 스픽 튜터라는 기능이 있어. 여기 스픽 앱 하단에 보면은 요 로봇 아이콘 있잖아. 요거를 딱 클릭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창이 뜨거든? 여기에 너가 묻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어. 막 공부하는데 막 헷갈리는 게 있어. 이건 복수로 쓸 수 있을까? 이거는 단수로 말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덜을 붙여야 되는 건가? 막 영어 하다 보면 점점 헷갈리는 게 나오거든?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말로 물어보면 돼. 심지어 영어로 물어봐도 되고 한국말로 물어볼 수도 있어. 내가 영어 공부할 때 R 발음이랑 TH 발음 있지? 이거가 너무 어려웠거든? 그래서 그걸로 한번 레슨을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게. 내가 R이랑 S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발음 연습할 수 있는 레슨 만들어줘. The blank is here. 모모씨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래. The rabbit is here. The rabbit is here. 이렇게 다음 거로 넘어가. 극장이 여기 있어요. The theater is here. The theater is here. 여기 TH 발음 두 개나 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theater 할 때 R도 또 있고. 날씨가 여기 있어요. The weather is here. The weather is her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 사연자 같은 경우는 특수분장의 용어를 물어보면 어떨까? 특수분장과 관련된 영어 단어를 공부할 수 있게 레슨 만들어줘. 오, 이렇게 만들어줬어. 한번 해볼게. 캐릭터를 위해 뱀파이어 메이크업이 필요해요. I need vampire makeup for the character. I need vampire makeup for the character.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문장들 혹은 단어들 이런 것들을 배워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너가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요 밑에 이런 식으로 게임하기, 번역 부탁하기, 대화 시작하기, 롤플레이하기 뭐 이런 식으로 너가 해볼 만한 것들도 추천해주거든? 이게 굉장히 약간 게임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 공부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만들 수 있는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한 앱 같아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너도 한번 스픽으로 영어 공부해봤으면 좋겠어.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앤드류님. 저는 일단 패션 계열 3년차 졸업자고요. 졸업하자마자 전공 관련 취직해서 1년 일했어요. 돈도 1,000만 원 정도 모아놓은 상태예요. 근데 분야를 바꾸고 싶어서 국비 지원으로 다른 거를 배웠고 마쳤어요. 제가 고민 중인 선택지는 첫 번째 미국 J1 비자 트레이니, 두 번째 한국에서 취업해서 전공 심화 통해서 학사 따기, 3번 지금 편입 준비하기. 미국 J1은 미국 가고 싶은데 전공 관련해서 가야 해서 고민이고 2번 3번 고민은 제가
4년째 못 나온 게 내신 콤플렉스라서 고민 중이에요. 이번은 그나마 돈 벌면서 일하면 돼서 유혹이 좀 큰데 대신 그냥 학사하기만 따는 거라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편입은 졸업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고민이에요. 저는 뭘 우선으로 두고 결정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엔드님이라면 어떤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실까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는 딱딱딱 만들어놨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돈도 좀 모아놓은 상태고 나는 어떤 선택지가 있잖아. 사실 정답은 없다? 누구는 재용 가는 게 좋다. 누구는 뭐 학사부터 해. 누구는 뭐 편입을 해. 뭐 이렇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나는 지혜라고 생각하거든. 나의 기준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이까지 포함해가지고 너가 패션 쪽에 공부를 하고 그걸로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해봤잖아. 근데 너가 그 다른 분야로 가고 싶어가지고 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J1 인턴십을 가게 되면 너가 전공한 거를 가지고 또 J1을 갈 수 있는 거잖아. 또다시 그 패션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너가 지금 뭐 편입이든 전공 심화를 통해서 다시 그 학사를 따는 거든 어쨌든 다른 전공을 배운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로 J1을 나중에 가. 그래도 난 늦지 않거든. 내가 J1 갔을 때는 30살에 온 누나도 있었어. 근데 그래도 늦지 않았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좋은 데 취직해서 회사 잘 다녔고 자기 커리어 잘 쌓아갔거든. 너가 다른 분야의 걸 하고 싶으면 나는 우선 그게 먼저인 것 같아. 대신에 그 공부를 하면서 너는 그 미리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했고 자꾸 영어 공부라고 이게 사실 영어 공부라는 것밖에 단어가 없네. 근데 어쨌든 영어 공부를 좀 해놔. 그때 아마 너는 더 좋은 선택지가 주어지는 거야. 너가 원하는 전공으로 인턴십을 갈 수도 있고 영어 실력이 는 상태에서 가니까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 되면 너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놨겠지? 그 학위도 또 따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더 좋은 데 취업할 수도 있어. 그래서 뭔가 선택지를 있을 때 나의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 나는 기준을 나이와 시간 이거를 조금 먼저 생각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난 좀 하고 싶어하는 편이기도 해. 그 시간이라는 소스를 되게 아까워하는 편이어서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잡는 편이야. 그래서 오늘은 유학을 고민하는 그린이들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스픽 앱도 소개를 했는데 그 영어 공부라는 게 영어에 내가 얼마나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한국에 있고 특히 가족이랑 살고 그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어 콘텐츠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영어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 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 학원을 다녀도 그게 어쨌든 그 물리적인 공간 물리적인 시간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우리 매일 들고 다니는 거 뭐야? 스마트폰 있잖아. 오늘 내가 소개해준 스픽 같은 앱도 내가 아무 때나 열어가지고 나를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잖아. 그리고 내가 영어로 말하고 듣고 하는 것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앱이잖아. 아무 시간대나 이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스픽 앱에서도 프리톡을 이용하면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 AI랑 같이 계속 얘기해 볼 수 있잖아. 내가 잘못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창피함 없이 피드백을 주니까 뭐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부끄럽지도 않잖아. 내가 또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스픽 튜터 기능 사용해서 언제든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면 이 친구가 대답을 해주니까 이 영어라는 거를 조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잖아.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빅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뒀대.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더보기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 적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